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좀 하락폭을 이제 거의 이제 마감시키고 이제 슬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려고 이제 바닥지지를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원래 여기서 오르고 이제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때 2차 전지 정말로 크나큰 이슈가 있었죠. 이게 엮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작전 실패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아무튼 어차피 얘들이 이제 8월 22일에 신규 상장이고 그다음에 9월 13일에 2차 권리 행사 시작 날이죠. 요때는 이제 M의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M은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의 지분을 절대 팔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되고, 얘들이 아마 그때 가격대가 아마 3천선 전환 가격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모든 거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더 이상은 웬만하면 이제 떨어지면은 세력들도 정말 골 때린 상황입니다. 세력들도 이제 곧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 방어를 시킬 거예요. 생각보다 언론에도 나오고 막 진짜 막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뭐 예고에 뭐 온갖 악재가 있었지만은 솔직히 바이오주가 그런 악재가 생기면요 하한가 기본 두번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정말 이 정도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차피 올라갈 녀석이고 지금 얘라 옛날에 전신이 동물산업대였죠. 보수에도 엮여 있고 대구 신공항 관련주로도 같이 함께하던 녀석들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디아크가 오큐 옛날에 오큐피죠. 지금 디아크인데 얘들도 지금 다시 거래 재개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뭐 하나하나 보면은 다시 계열사들이 관련사들이 이제 한번더 힘을 줄 때가 온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한번 먹을 때 엄청나게 해서 먹는 애들이고 떨어뜨릴 때 공포감 형성을 엄청나게 하죠. 그 이전에 보자 3월달 요때도 어떻게 됐냐면은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얘들이 감사 보고서의 지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찌라시 풀었죠 시장에다가. 그래서 바로 하한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재가 생기면 바로 하한가가 나와야 정상인데 안 나왔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한가까진 아니지만은 이제 이번 솔직히 또 여기 때도 결국은 바로 잘 제출해서 적정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분명히 시장에 공포감을 형성하고 이왕 이렇게 된거 세력들은 더 싸게 더 사자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싼 가격에 매집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은 세력들이 정말로 곤란하고 올리기 정말 힘든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6천선 이상에서만 종가 마감해주고 반등 쳐주면은 충분히 이제 8천선, 만원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어차피 카나리아 바이오 얘들 오레고 봄함이잖아요. 특히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식약처. 이 식약처 관련해서도 지금 식약처가 얘들의 오레고 봄합을 치료 승인을 했죠. 치료 사용 승인, 치료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용 승인이라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식약처 솔직히 개새끼들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얘들 때문에 진짜 죽어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식약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얘들이 잘못해도 책임은 안 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족같은 곳이에요 식약처가. 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곳이 어디예요? 메디톡스, 그다음에 뭐 네이처셀 많잖아요. 식약처의 독단적인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놈들이 판단을 내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돌대가리들이 얘들의 오레고봄합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했다? 일단 사용 승인을 하는 거는 이 약의 효능이 입증이 되고, 이제 중증 환자나 정말로 치료가 필요할 대체 약물이 없을 때 사용 승인이 나지는데, 오레고봄합에 대해서 사용, 그 대체 약물이 이제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오레고봄합이 뭐 3년 전부터 얘기 나오고 하지만은 지금 3상 뭐 이제 환자 모집하고 추적 관찰 중이고, 이제 4상 뭐 이제 들어가고 뭐 승인 뭐 절차 받겠지만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오레고봄 한 개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한 개로 이렇게 주가를 띄우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기업이 실제로 없죠. 결국은 작전주란 거예요. 식약처도 거기에 끈아풀 중에 하나고. 아무튼 이런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올라갈 수 있다밖에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시간을 좀 보내시고 힘을 내주시면은 3만 원 선에까지 이제 이전 가격에 3만 원 선이었죠. 그 지금 만 원이니까 이 선까지는 어떻게든 회복을 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 해결되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제가 또 번호표에 매매방 저 번호표에 매매방 함께 카나리아도 매날 브리핑 해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면서 다른 종목도 괜찮은 것도 매매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오늘 당일에 바로 슈팅이 나온 종목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지금 카나리아 당장 물려가지고 자금이 없다 한들 100만 원만 가지고도 다른 종목 같이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나온 수익을 조금씩 여기 물어넣으면은 그것 또한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랜 짜셔야 된다. 그래서 뭐 저번에는 제가 다들 문자 못 받아서 방 못 들어오셨는데 아예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혹시 연락 못 하신 분들 때문에 카톡 아이디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저한테 뭐 문자에서 답장을 하셔도 뭐 못 받으시면 카톡으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장으로 링크 알려드릴 거니까 매매방 카톡 링크를.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이제 문자로 이제 카나니아라고 남기셔도 되고 위에 있는 제 카톡 여기 추가해서 아이디 추가해서 카톡으로도 저에게 카나리아라고 알려주셔도 되고 뭐 이것도 좀 껄끄러우시면은 이제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카톡방 링크 저한테 대화할 수 있는 링크도 달아놨어요. 설명란에 보면 링크 있으니까 그 카톡 링크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주식 정보를 막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여러분들 클릭해서 웬만하면 텔레그램도 같이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톡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이쪽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좀 거꾸로신 분들은 문자가 좀 그렇죠. 문자로 상관없으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깔끔하고 위에 뭐 카톡으로 아이디 추가해서도 되고 링크로 따로 들어오셔도 되고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방에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셔라. 저 번호표는 매번 라이브도 같이 진행하잖아요. 주식판에서 라이브를 한다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거나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여러분께 많은 걸 알려드리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만큼 아무튼 라이브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하는 주식 유튜버의 말은 저는 솔직히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특히 뭐 주식타임이나 뭐 여의도 슈퍼게미 뭐 등등 뭐 기봉이나 뭐 많잖아요. 얘들 솔직히 다 쓰레기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대놓고 저도 배틀 하고 싶네요. 진짜 싸우고자고 서로 라이브 키고 누가 더 주식 잘하나 누가 주식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여러분께 수익 많이 내는 수도 있냐 이런 거 한번 저도 자 라이브로 서로 좀 뭐 도장 깨기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진짜 저는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간에 뭐 제 방송을 매번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주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적이 돈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주식에 다들 미쳐 있어야 돼요. 주식 아니면 나는 뒤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임해야 되지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절대 돈 못 법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새록들도 다시 매집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선에서 무너지면은 카나리아 바이오는 다시 한 번 더 긴 기간 동안 이런 차트가 유지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2차랑 이제 3차 슬슬 이제 권리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은 얘들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 돈을 부었던 만큼 뽑아야 되는데 돈을 못 뽑으면 얘들도 이제 하는 생각이 어떻게든 나는 주가를 올릴 거야 라는 세력들의 지금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력들을 이용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 카나리아 바이오 가긴 갈 거니까 다들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인내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많은 물량이 한 방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거는 비중을 제대로 못 지켜서 이제 물려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는 지금 솔직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요 물려있을 때밖에 없어요. 이제 안 물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여러분께는 이제 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터닝포인트가 됐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뭐 이왕 물려있는 김에 제대로 이제 주식을 좀 이제 돈을 버는 방법 배워가지고 다음부터는 같은 시도를 절대 반복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 비중만 잘 지키면요 여기서 물리치는 분들도 여기서 다 탈출 기회는 카나리아 바이오 한 번씩 줬을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튼 간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제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이제 뭐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 받고 카톡 아이디 올리고 하니까 사람들 다들 또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수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 테마가 어떤 거 돌아올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방법을 매일매일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저에게 좀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던가 방에서 제가 하는 말만 잘 기울여서 그냥 그거를 좀 항상 숙지하고 계시면은 돈을 일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입체원 거래원을 좀 보면요 여기 안 나와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개인들은 파는데 보세요 세력들 특히 이 모관솔 또 떴네요. 저번에 이때 떴을 때 바로 14.7% 슈팅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한 번 더 이번에 최근 또 올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우리는 이번 주 안에 6천원 선 이상만 슬 올려주면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슬 이제 우리도 풀린 날이 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방에서 저와 함께 좀 매매도 같이 하면서 다른 종목도 같이 매수 매도 해보시면서 돈도 버시고 주식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제시라번호로 카나리아 문자 남기셔도 되고 위에 있는 제 카톡으로 아이디 추가해서 저희 카톡으로 카나리아 보내주셔도 되고 동영상 이제 설명란에 이제 누르시면 더보기 누르면 나오죠. 핸드폰으로 거기에 카톡 링크 넣어놨어요. 카톡 링크 여기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밑에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달았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꼭 들어와서 이제 주식에 대한 정보를 매번 매일 올리니까 그거는 꼭 항상 보시면서 텔레그램은 솔직히 웬만하면 들어오고 계세요. 그건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또 저녁에 영상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카톡에서 말씀드릴게요. 다들 웬만하면 카톡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